서울 노원구의 한 임대 아파트. 전체 2600세대 가운데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파악된 1인 가구가 5분의 1에 다다릅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따르면 이 가운데 고립 가구로 분류돼 집중 관리를 받는 가구는 모두 28세대. 대부분 지병을 앓고 있거나 이혼 등으로 혼자 생활합니다. 20년 전 이혼한 뒤 혼자가 된 김 씨도 사정은 마찬가지. 현재 간질과 당뇨, 중풍을 앓고 있는 김 씨에게 이웃의 방문은 가족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저녁에 잘 때가 가장 애롭고 명절 같은데 이럴 때가 좀 생각나고 집도 있었고 자가행도 있었고 그러고 명절 때면은 동생들도 찾아오고 그랬었는데. 고시촌도 고독사 우려가 높은 장소로 꼽힙니다. 사법고시 폐지와 각종 시험의 선발 인원이 줄자 고시촌에는 생활 여건이 어려운 1인 가구의 전입이 늘고 있는 상황. 김 할아버지도 지난해 봄 고시촌으로 이사 온 뒤 고립 가구로 선정돼 공공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월세가 밀린 부부는 서울형 긴급주거비 지원을 받아 해결하고 건강보험 가입이안 돼 못 받는 의료 혜택은 보건소의 지원을 받습니다. 가족보다 더 가까우니까. 간호사님이 이제 내 그 혈당이나 뭐 이런 거 체크하고 혈압 체크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건소에 이제 연락해가지고 치료를 주사를 맞게 한다든가. 서울시 복지재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서울에서 고독사로 인정된 사례는 162건. 이틀에 한 번꼴로 고독사가 발생했습니다. 혼자 사는데 두문불출하거나 좀 걱정되는 사람들을 확인받아서 실제로 안부를 묻고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건강이나 이런 걸 체크해서 공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연결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계속 관심을 갖는 정도로 관리하거나. 서울시는 현재 지역 주민들과 연계해 고립 가구 발굴이 가능하도록 살피미의 집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주민센터를 통해 쌀을 비롯한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노원구와 관악구, 금천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내년에는 15개 이상 자치구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주거 형태에서 고독사가 발생한 만큼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수적이라는 평가입니다. TBS 이혜진입니다.